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캠핑장에 있습니다. 웬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저는 취미로 즐기는 캠핑족의 범주 안에는 들지는 못하지만 가끔은 바람도 쐴 겸 이렇게 캠핑장을 찾고 있습니다. 캠핑은 먹는 것이 거의 전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맛은 캠핑의 즐거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바닷가 바로 앞에서 차박이 가능한 실미도 유원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캠핑 오신 분이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고맙게도 차량용 냉장고에서 차가운 음료와 맥주를 꺼내주셨는데 그때 맥주 한 모금 딱 마시면서 나도 차량용 냉장고 하나를 꼭 마련해야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업체에서 차량용 냉장고를 보내주셨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미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기전자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필립스에서 새롭게 제작한 차량용 냉장고 TV7000 시리즈입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만족스러웠고 캠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곳에서 솔직한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눈여겨봐주시고요. 그리고 필립스에서 도움을 주셔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제품을 두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소개하는 필립스의 차량용 냉장고는 두 가지 용량이 있어. 여기 이쪽에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지만 46L 용량의 모델이고 사이즈가 좀 더 커 보이는 것이 무려 55L 용량의 모델이야. 우선 외장은 보는 것처럼 무광 블랙의 색상으로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터프한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내마모성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험한 아웃도어 여행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야. 강력한 컴프레셔 타입으로 오존층 파괴 지수가 0인 친환경 냉매를 적용해서 지구온난화에도 신경을 쓴 제품이야. 이 제품의 특 장점이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은 음식별로 적절한 보관 온도에 맞춰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거야. 예를 들어 냉동식품과 과일이나 야채를 한 군데 보관할 경우 과일과 야채는 얼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해 좌우 어느 한쪽은 냉동으로 아니면 두 칸 모두 냉동 또는 냉장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효율적으로 음식의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어. 재원에 따르면 330ml의 음료캔이 무려 96개 그리고 550ml의 병이 52개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이 보관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봤어. 또 한 가지 기대 이상으로 놀라웠던 건 성능이야. 냉장고의 상단 한쪽 측면을 보면 터치 컨트롤이 가능한 직관적인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고성능 냉각 시스템으로 최대 영하 22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전원을 켜고 0도까지 도달하는데 26분 그리고 영하 10도까지는 38분으로 빠르게 도달이 된다는 거야.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은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원한 살얼음 맥주도 즐길 수가 있겠더라고. 또 고밀도의 폼 단열재로 냉기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최대 이틀 동안 보냉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전원을 연결했다 끊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1도 단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에 맞춘 최적의 온도를 설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집안에서 와인 냉장고로 사용해도 좋겠더라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오랫동안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건데 특정 차단값에 도달이 되면 자동으로 컴프레셔를 차단하고 차량의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섬세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컨버터블 도어야. 좌우 어느 한쪽이든 도어 개방이 가능하고 용량이 많을 때는 아예 분리도 가능해서 도어가 열리는 방향을 고려해 놓지 않아도 되고 내부에는 환하게 밝혀줄 LED 램프가 양쪽에 적용돼 있어서 야간에 음식을 찾기가 쉽고 또 사용 후에 청소를 하거나 물기 제거가 가능하도록 바닥에 배수구를 마련해 놓아서 청소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고 수면, 휴식, 주행 중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균 소음도 50dB 미만의 저소음으로 설계가 된 부분이야. 이외에도 병뚜껑을 딸 수 있는 오프너와 간이 캠핑 테이블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병이나 컵의 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부분이야. 마지막으로 220V 전원 어댑터를 이용하면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간이 냉장고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봤는데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컴프레셔를 적용해서인지 제품의 중량이 55L를 기준으로 17.5kg이나 되고 내용물을 꽉 채울 경우 들어서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퀴를 장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1년 무상교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벌써 한낮의 날씨가 여름 못지않은데요. 모처럼 캠핑을 가서 즐겁게 이것저것 챙겨 먹었는데 음식 때문에 탈이 나서는 안 되겠죠. 더운 날씨 음식 조심하시고요. 과음과 과식을 삼가하는 것이 건강과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